아니 좀 까분해하는 생각도 좀 있고 뭐가 이제 나이가 먹으면서 지가 그렇게 속상해할 게 많은지 하는 생각도 있고. 아, 나 없이 내가 어떻게 잘 사는가, 저 여자하고 어떻게 한번 해줄까 생각한 적도 몇 번 있는 것 같고 괘씸하니까. 와 진짜 맛있겠다. 너무 부러워요. 와, 진짜 속반에다가 매일 45년을. 세상에. 와 이거 진짜 너무 행복하겠다. 와. 이게 매일 이혜정 선생님이 만들어주는 그러니까. 식사를 드시면 얼마나 좋을까. 너무 부러워요. 근데 왜 안 드세요? 저 왜? 30분이 지나도 안 와. 이러면 너무 화나고. 와, 이게 밥상 차려준 사람 입장에서는 이 식은 맞아. 쉽지 않게 맛있게 이제 그렇죠. 따뜻할 때 드셔야지 맛있는데. 아니 뭐 하느라고 또 전화도 안 받아. 아 뭐 씻고 그런 게 아니고. 저러고 앉았어요. 저러고. 전화는 왜 안 받으시는 거지? 아우 좀 한 대 때리고 싶어 저러고 진짜. 꽂히는 기사가 있으신가 왜 그러지? 아빠. 어. 아니 뭐래요? 밥 먹으러 전화도 안 받고. 아니 10분만 있다 내려오라니까 뭘 하고 있어 도대체. 아 이거. 어? 알았어. 다 식어서 몇 번을 데워야 돼 빨리. 언제나 되면 밥 먹을 때 이렇게 애를 안 먹일까? 아이고 진짜. 어머니가 당신을 진짜 잘못 키워놨어. 아이고 아유. 조상까지 들먹이고야. 아이고 정말 빨리 와요 빨리. 다 식었잖아. 국 다시 데워야겠네. 와 이거 뭐 또 이렇게 큰 걸 했냐. 뭐 내가 그렇게 잔소리를 해댔는데도 말은 죽을 안 들어. 어머. 정말. 밥도 좀 조금 하면 안 돼? 이것도 이렇게 조금만 공기에 조금 떴는데 뭘 조금 가면 안 돼, 안 되긴. 야, 당신 말이야, 이거 매일 이렇게 고기를 줘. 일주일에 한 번 내지 두 번만 먹어야 돼. 이게 벌써 익었나 본데? 멋있다. 아이고. 아직 맛이 없구나. 어머. 맛이 없다는 말을 해요? 자존심을 좀 건드릴 수 있는 얘기인데. 아직 맛이 없구나. 아직 맛이 없구나. 맛이 없다고? 근데 맛있게 잘 먹는 거 아니야. 당신은 그날 담아서 익지도 않은 매운 게 무 맛이 나요? 맛있다고 하니? 뭐가 맛이 없는 거지, 그럼? 아유. 아 입맛은 정확해요. 입맛이 정확하대. 어, 정말 얄미우시다. 어이가 없다 진짜. 지금 뭐가 한창 좀 맛 들어가서 맛있구만. 조금만 입으면 맛이 없다느니 당신은 기미상궁을 하나 두고 살을 든지 술을 내야지. 이번에도 사온 무가 안 맛있나 보지. 좀 까다롭다. 그거는 까다로우시네요 좀. 어쩜 그렇게 징그럽게 안 변하냐 그런 버릇은. 이렇게 밥을 따뜻하게 한 그릇이라도 이렇게 준비를 했을 때 아이 고마워 잘 먹었어 하면 될 텐데 지금까지 살아오는 동안 고마워라는 말이 굉장히 인색한 사람이에요. 제가 하는 일에서는 늘 옳고 그름을 따지죠. 내 단어 표현은요 직관적이고 있는 해석을 그대로 해서 전달하려고 애를 써요. 그러니까 남의 기분을 맞춰서 얘기를 돌려치고 이런 거 없어요. 내 식이니까 아무치도 않다고 생각해요. 진짜 저런 거 아니다. 잘 먹었어 이런 얘기 안 하시는 거. 그니까요. 아, 다 먹었어요? 남겨서 조금씩. 뭐 양이면 너무 많을 것 같아. 잘 먹었어는 하셔야죠. 그러니까. 내가 오늘 당신한테 할 얘기가 좀 있어서 여기 이렇게 바라고 앉았는 거야 지금. 무슨 얘기요? 45년 살아도 바뀌지 않는 당신이나 45년을 이렇게 함께해도
이렇게 늘 이렇게 가슴 아픈 나는 가슴이 왜 아파요? 아이고 말 여기 말 딱 끊어버리지. 끊으면 안 되는데 가슴이 왜 아파요? 왜 가슴이 아플까? 당신 때문에 채워지지 않는 거지. 아이고, 당신이 하는 그런 것들이 욕심이야 욕심. 그 욕심일 수도 있지. 욕심일 수도 있지만 글쎄 내 인생은 꼭 이래야 될 필요는 없지 않을까 싶은 생각도 좀 들고 당신하고 나하고 이제 이쯤 살았으면 그냥 이쯤에서 이혼을 해도 좋다라고 생각을 해. 당신하고 함께 45년을 그 안에서 살아왔지만 나도 이제 당신이라는 사람을 좀 내려놓고 내가 혼자 살아가는 것도 한번. 언제 뭐 올려놓고 살았어? 언제 뭐 올려놓고 살았어? 늘 모시고 살았지. 이렇게 당신이 이러는 게 나한테는 힘이 든다고. 최선을 다해도 당신은 늘 내가 하는 건 그냥 그랬다고 생각하는 그거를 나는 견디기가 좀 힘이 드는 것 같아. 당신이 그 고래고래 소리 지르는 것도 너무 속이 상하고. 혼자 힘드는 거 아니야 그런 거. 그런 우여곡절이 누구나 다 있는 거지. 이 양반은 왜 나의 귀함을 이렇게 모르지? 내 존재가 이거밖에 안 되나? 나이가 들수록 자꾸 내가 어떻게 살았는데, 내가 어떻게 살았는데라는 자꾸 내가 지나간 일을 곱씹게 되더라고요. 글쎄, 그렇지만 늘 당신은 일방적이잖아. 아주 작은 일에, 정말 작은 일에도 당신은 늘 멋대로 오잖아. 작은 대로. 일에 멋대로라고 하는데 난 동의 안 해요. 그러니까. 무슨 뭐 그러니까 그게... 당신은 늘 당신 생각이 맞고. 아니 매사를 뭐 어떻게 뭐 따지고 하는 건 잘못이지. 아니 매사를 따지고 아니라 사람은 각자 자기가 원하는 가장 큰 지주대들이 있잖아. 그치? 그게 남이 보기엔 작은 일이 됐던 큰 일이 됐던. 당신은 늘 내 얘기는 작은 일이고 당신 얘기는 중요한 일이고. 말 만들라고 그런 거야? 말 만들기는 뭘 말을 만들어. 당신도 원하던 바잖아. 이런 당신의 뻔뻔함이 싫다고 나는. 싫다고 이런 게. 그러니까 당신 보지 않고 좀 살아보자고. 그런 거 다 그만하면 좋겠네. 그러니까 그만하고 싶네. 아이고 어떻게 눈물. 아 이때 어떤 기분이신가. 아유. 현악이 싫으시면 여기서 사과를 딱 한 마리 하면 끝나는 맞아. 일인데 미안해가 참 안 나와요. 네. 써요. 이거 써야 되죠. 이혼 합의서래요 이거. 가상 이혼 합의서로. 2023년 11월 한 번쯤 이혼할 결심 시작한 날부터 가상 이혼을 하기로 하며 다음과 같이 합의한다. 진지한 마음으로 임할 것을 약속한다. 어디에 거주해야 할지 상의한다. 양육 상의 결정해야 돼. 생각했던 것보다 네. 좀 충격이 될 것 같긴 하네요. 서류가 딱 나오니까. 그렇죠. 이거 재산 포기 각서가 있어요? 재산 분배를 할 게... 없을 것 같은데요, 지금? 네. 재산 분배가 아니라 제가 받을 게 좀 있어요. 제가 결혼할 때 이제 의사한테 시집 온다고 땅을 좀 가져왔는데 그거를 자기 친척 동생한테 빌려줘가지고 그 동생이 은행 그걸 담보로 은행 유찰을 해줬는데 그 동생이 그 돈을 안 갚고 세상을 떠나는 바람에 그걸 날렸죠. 그 땅이 지금 있으면 아마 저희가 잘 살 수 있을 만큼의 그런 건데 어쨌든 받아야 이혼을 하죠. 위자료가 아니라 받아야 돼. 본전이 아직 못 받아서. 본전도. 네.
이 상황이 딱 되니까 지금까지 마음으로 막 이렇게 감정적이던 게 딱 현실로 눈에 진짜 불이 번쩍 들어오는 게 이게 뭐지? 뭐라고 쓰나 이렇게 보게 되더라고요. 쓰세요. 많이 쓰세요. 거기다가. 많이 쓸 거 어디 있어요. 포기 재산 및 권리 표시. 양도인 고민화는 아래 이혜정에게 재산에 대한 모든 권리를 양도하는 것에 동의하여 하며 모두 포기하고 뭐. 여기 사인 하세요. 여기다가 여기다 좀 하라고. 뭐 그래 한번 생각이 그렇다면 한번 그렇게 지내 보자꾸나라는 생각을 했죠. 글쎄요, 아이들한테 굉장히 좀 미안한 생각이 먼저 드네요. 자식들은 원치 않겠죠. 어떤 이런 부모의 이런 서운한 상황을 원하겠어요. 우리 아들 녀석은 아마 굉장히 충격이 될 것 같아요. 가상이혼, 근데 굉장히 좀 슬픈데요. 가슴이 쿵 하네요. 살아온 세월을 이렇게 종이 한 장에 그렇죠. 내 삶에 이혼은 첫 경험이다 보니 더욱더 그러시고. 누가 나갈 거예요, 이거? 내가 나간다고. 당신이 나간다고? 네. 그렇죠. 이게 이제 실제로 이혼할 때 고민하는 내용을 그대로 그렇죠, 그렇죠. 두 분이 이제 하신 네. 거니까. 갈 데가 있어요? 아니 뭐 다 갈 수 있지 뭐 어디든지. 그럼 뭐 한번 그렇게 살아봅시다. 가서 한번 잘 살아보세요. 편하게. 이런 서류를 아마 처음 써보셨을 텐데 마주하고 진짜 약간 놀라셨을 것 같아요. 아니요, 이게 가상이잖아요. 네. 그런데도 저 심정은 이루 말할 수가 없더라고요. 벌렁벌렁하죠, 네. 진짜. 내가 이러려고 이렇게 살아왔나 싶은 생각이 너무 막 무너지는 것 같고 이거 정말 쉬운 일 아니더라고요. 맞아요. 진짜 속에서 막 눈물이 막 나던데요. 그렇죠. 좀 까분해하는 생각도 좀 있고 뭐가 이제 나이가 먹으면서 지가 그렇게 속상해할 게 많은지 하는 생각도 있고 나 없이 내가 어떻게 잘 사는가 저 여자하고 어떻게 한번 해줄까 생각한 적도 몇 번 있는 것 같고 괘씸하니까 뭐 이렇게 해서 나가는 거는 더 두려워하지 않을까 싶어요. 아, 내가 나가면 아마 두려워할 거다. 맞아, 그래, 그런 생각일 줄 알았어요. 짐쌀 준비하시네요. 그래도 오래 있을 생각은 안 했나 보네. 되게 좀 늦게만 가지고 가네요. 뭐 이제 보니까. 2세기밖에 안 생기시네.
짐 싸고 나왔어. 아니 가방을 꺼내지 종이 가방. 종이 가방. 아 짐도 안 싸보셨네. 아 고 박사님. 쇼핑백에다 넣고 아니, 계세요. 가방 있잖아요 가방. 그리고 저거를 여태 다 선생님이 다 해주셨죠? 그럼요. 아. 그럼요. 보리 가자. 우리 보리 이리 와요. 자, 보리 잘 지내? 강아지한테는 다정하게 인사를 하시네. 그래도 혜정 쌤한테 뭔가 얘기하시겠죠. 그래도 한 마리 말콕으로 나가시는 거죠? 어머. 어 진짜요? 그냥 나갔어요. 어머. 네. 아, 그래도 그냥... 며칠을 못 볼 텐데. 와, 마지막 마무리 인사 정도는 하시는 그러니까. 게. 그러니까. 네. 아, 이 가상이혼을 진짜 고 박사님은 한번 나의 소중함을 한번 느껴봐라. 네, 이런 느낌으로 이런. 가시네요. 정말 저렇게 남편이 나가는 차가 붕 하고 가는 소리가 나는데 땅을 치겠더라고요. 정말 이렇게 뭐 왜 그냥 아, 내 삶이 이렇게 되나? 그런 또 속상함도 있고 억울함도 있었어요. 네. 아 근데 진짜 울컥했어요. 저도 지금도 말씀 들으면서도 울컥한데 이게 아마 살아온 세월이 길수록 그렇죠. 더 그렇지 않나. 더 그럴 것 같아요. 근데 여자분들뿐만 아니라 그 남자분들도 막 앞에서는 막 이렇게 굉장히 센 척 하시는데요. 이제 변호사랑 상담을 해보면은요, 굉장히 겁을 많이 내고요. 굉장히 막 고민도 많고 후회도 굉장히 많으세요. 근데 배우자분 만나면 또 안 그러시더라고. 그리고 변호사한테는 와가지고 죽는 소리를 정말 많이 하시는데. 비겁한 거지. 예. 비겁한 거네. 비겁하시네요. 아 유나 씨 보면서도 어떠셨어요? 사실 선생님 정도로 제가 오래 살고 그러진 않았지만 저 같은 경우에도 막상 그 순간이 오니까 예. 네. 좀 되게 정말 말로 표현을 못할 이상한 감정이 들더라고요. 예. 이제 막 이게 맞나 이런 생각도 이게 들지 않나 생각이 그렇죠. 굉장히 많이 들었고요. 그걸 그럴 것 특히 같아요. 아이 생각이 그렇지만. 많이 났죠. 이혼이라는 거를 아이를 위해서라고 생각했는데 막상 그 남편한테 또 얘기할 때 맞아요. 예, 얘기할 때는 정말 내가 맞는 판단을 한 게 맞는 건가? 그러니까 이유를 설명할 수는 없는데 굉장히 눈물이 나더라고요. 맞아, 저도 그게 좀 그렇더라고요.